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아두이노의 어떤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뭐, 이번 시간에는 그 아두이노의 그 환경 설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가 이제 마지막 이론 시간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실제로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방송이다 보니까는 조금 이래저래 긴장되네요. 첫 방송에는 벌써 이제 세 번째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 동영상 강좌 외에 이제 자세한 어떤 내용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블로그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이제 더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선은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아두이노의 이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두이노의 아이디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아두이노의 이제 아이디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디가 뭐냐면 그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통합 개발 환경을 먼저 구축을 해놔야지만 더 쉽게 이제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환경이 이제 기존의 이제 AVR이랑 뭐 다른 기타 여러 장치들이랑은 조금 많이 다른데요. 이전에 이제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아두이노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발하기가 이제 굉장히 쉽도록 환경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코딩도 아두이노 아이디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도 하고, 시리얼 통신도 그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코딩부터 다운로드, 디버깅까지 요 이제 아두이노 아이디 요 하나 툴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 환경을 이제 구축하는 과정을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요게 이제 일단은 아두이노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구글을 먼저 실행을 한 다음에 익스플로러로 사실 이제 크롬을 제가 이제 많이 쓰는데요. 크롬이 아무래도 환경이 이제 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 주소 보이시죠? 아두이노.cc라고 있는데, 이 아두이노.cc에 들어가시면, 이제 아두이노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운로드라고 있거든요.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지금 이제 사이트를 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운로드 버전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윈도우즈 인스톨러 버전, 윈도우즈 10 버전, 맥, 리눅스 32비트, 64비트 버전 이런 식으로 있고요. 밑으로 내리면은 뭐 자세한 이제 간단한 설명들 나오는데 현재 이 아두이노 CC에서는 1.6.6 버전이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이 되겠고요. 저희가 만약 대부분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윈도우 많이 쓰시니까 이 인스톨러 버전을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수익 모델이 굉장히 이제 독특한데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오픈소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부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도네이트 기부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시스템인데요. 뭐 사실상 굉장히 이제 힘든 수익 구조라고 할수 있는데 요즘에는 기부 시스템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부하고 다운로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다운로드 할 것인지인데 저희는 아직은 가능하니까 저스트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은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용량은 약 80메가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용량이 이제 조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개발 환경이잖아요.
펌웨어를 편하게 작성해주고,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쉽게 다운로드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로 다운로드도 쉽게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12월 통신, 디버깅까지.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할수 있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 개발 환경. 그래서 IDE라고, 아두이노 IDE라고 부릅니다. UIUX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그래픽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설치하시고,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설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거의 다 다운받았는데요. 이제 요거 다음 시간부터는 요 이제 아두이노 환경부터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은 이제 끝이 나고 실제적으로 이제 아두이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일단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끝났으니까 실행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요 사이트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끄고. 여기서 이제 라이센스 관련된 내용인데 뭐 GNU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리눅스 이 GNU 라이센스가 뭐냐면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 그래서 자세한 건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시간 나시면은 이 GNU 라이센스랑 뭐 여러 라이센스 종류들이 있거든요.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넥스트 그다음 이제 저희 인스톨로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USB 드라이버 뭐 이제 바탕화면에 퀵 스타트 메뉴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 코딩하는 파일이 .ino라는 파일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연결시킬 것인지 그 정도 묻고 있는데 다 체크된 상태에서 넥스트. 그다음에 이제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데요. 요대로 설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인스톨. 일단은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설치도 사실 금방 되죠. 뭐 요즘에는 뭐 워낙 다 파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용량이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금방금방 끝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아두이노 ID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과변 편이라서 이렇게 빨리 되는데요. 사실 AVR의 어떤 AVR 스튜디오라던가 어떤 뭐좀 통합 어떤 IAR 같은 통합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셋업 하는데도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한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설치하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아두이노 USB 드라이버 여기 게시판 아두이노 LLC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를 설치를 합니다. 요거 지금 설치라고 눌렀는데 요게 사실상 이제 진행되다 보면은 계속 뜨실 수도 있거든요. 그 계속 뜨시는 분들은 거기 보면은 이제 항상 신뢰한다 뭐 이거 체크하시고 넥스트 누르시면은 아마 금방 자동으로 다 설치될 겁니다. 일단은 설치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뜨거든요. 요거 여기 보시면은 아두이노 LLC 소프트웨어 항상 실내. 요거 체크하시고 설치하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요거 기다리면서 아두이노의 어떤 환경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발 환경에는 저희가 이제 한세 가지 종류로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는 PC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보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두이노 보드가 되겠죠. 이외에 이제 AVR 보드라던가 뭐 기타 개발 보드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툴. 지금 말씀드린, 요런 IDE, 아두이노 IDE 같은 툴인데요. 요 툴이 이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 툴. 사실 개발의 반 이상은 디버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실제 이제 제품의 어떤 개발의 완성도라던가 그런 이제 최종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게 이제 사실 디버깅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옛날에는 사실 이런 개발보드 자체도 이제 굉장히 고가였지만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디버깅 하는 그 장비들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사실상 이제 일반 개인이 어떤 개발 장비 환경을 갖춘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뭐 개발 보드도 이제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몇억까지 하는데 개발 툴이랑 디버깅 툴도 이제 몇천만 원, 몇억씩 막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일반 개인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개발하는 어떤 과정도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소스 코드를 짜고 그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툴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운로드 툴을 또 실행시켜서 다운로드를 하고 또 디버깅을 하려면 디버깅 툴이 또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툴들만 해도 이제 두세 가지가 되고 뭐 이렇다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된 거죠. 그 개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사실 이제 개발자들이 하기에도 어떤 본인이 사용하던 개발자 본인이 사용하던 한 가지 툴이나 이제 종류들에만 굉장히 이제 사용하려고 하고 어떤 새로운 툴에는 이제 굉장히 아무래도 손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이제 다 통합한 게 아두이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다 원보드 안에 원칩, MCU 메인 칩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한 번에 다운로드 할수 있는 부트로더를 통해서 이제 시리얼 통신 USB만으로 프로그램도 다운로드 할수 있고 그 USB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디버깅까지 할수 있는 굉장히 이제 편리한 시스템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방금 설치한 이 ID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한 프로그램 작성하고 다운로드하고 그다음 시리얼 통신으로 디버깅까지 할수 있는 게 한꺼번에 통합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엔지니어들의 어떤 그 노력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고요. 사실 기존의 이제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버깅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개발 툴 같은 것도 따로 유료로 판매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를 통합해가지고 무료로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개발을 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이걸 반드시 사야 됐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쪽으로 이제 더 수익이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리눅스나 이런 것처럼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쓸수 있게 간편하게 보급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개발 환경이 얼마나 이제 싸고 잘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어떤 뭐 간단한 로봇을 만든다고 할 때, 그 로봇 만드는데 이제 100시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그 이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고 다운로드 툴 실행시켜서 다운로드하고 디버깅 툴 실행시켜서 어디가 문제인지 디버깅까지 하고 그러다 문제 있으면 다시 프로그램 수정하고 다시 다운로드 프로그램 실행하고 이런 이제 반복적인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다 원컴에 원클릭에 할수 있도록 이제 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작은 로봇이 100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아두이노로 개발하면 뭐 10시간 안에 개발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개발 환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디버깅을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쉽게 할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느냐가 어떤 개발의 속도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어떤 중요한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설치가 다 끝났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지금 화면은 안 보이는데, 제가 화면을 한번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아두이노라고 있죠? 이 아두이노 아이콘이 이제 지금 방금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한 거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됐는데요. 한번 다른 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아두이노 설치된 거고, 여기 보시면 아두이노 1.666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케치라고 적혀 있고, 이거 아두이노에서는 사실 코딩하는 요 영역을 스케치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어너를 여기다 이제 코딩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딱히 다른 건 없죠. 아마 C 언어를 조금 알고 계시면 아두이노 언어가 완전 똑같진 않거든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라서요. 기존의 어떤 클래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거기까지 쓸 일은 없고 어떤 C 언어에서 변수 선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printf로 이제 문자 찍는 정도까지만 아셔도 이 아두이노를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이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저희는 이 아두이노 툴을 사용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툴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나중에 설치하는 걸로 하고, 요 위에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메뉴들이 있고요. 파일, 편집, 스케치 툴, 도움말 이런 식으로 있고, 요거는 이제 버전 나와 있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아두이노랑 우노, 온, 컴포트 18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 툴 대부분은 이제 툴에서 많이 작업을 하실 거거든요. 자동 포맷이라고 있고, 스케치, 뭐 보관하기, 뭐 인코딩, 수정, 시리얼 모니터, 시리얼 플로터, 보드, 그다음 뭐 각종 보드들 나오죠. 툴에 보시면 이제 보드에 지금 아두인 우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외에도 이제 각종 보드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머, AV ISP, 뭐 이것저것 USB, 뭐 아두이노 ISP, 뭐 등등등등이 나와 있고, 그다음 부트로드 국기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일에 보시면은 새 파일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아두이노 어떤 새 파일 창을 만드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어떤 새 창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아두이노 어떤 코딩된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불러오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최근 파일들 열수 있는 거고, 그다음 스케치북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두이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코딩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열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제가 있는데요. 사실 아두이노의 최대 강점이 여기 예제에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직 예제부터 해서 디지털의 어떤 예제들,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모든 기능들의 기본 예제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떤 예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코딩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 이런 예제들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리고 이제 내가 작성한 코드의 어떤 문법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예제도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자주 예제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닫기. 요거는 이제 요거 다 창을 닫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장. 지금 작성한 것도 저장하는 거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페이지 설정은 인쇄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이 있는데요. 환경 설정도 사실 중요하죠. 이 아두이노의 스케치북을 어디다 저장할 것인지,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내 문서에 이제 아두이노라는 폴더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기본 설정인지, 이제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4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제 보시는데 조금 글씨가 이제 크거나 작으면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 다음 동작 중 이제 자세한 출력 보이기인데, 사실 이게 지금 안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사실 켜놓으면은, 켜놔도 되고 안 켜놔도 되는데요. 켜놓으면은 어떤 컴파일하고 업로드하는 과정들이 저희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게 켜놓는 게 좋고요. 줄번호 표시할 수 있고, 뭐, 폴링, 업로드, 코드 확인, 뭐, 등등등 간단한 메뉴들이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다 디폴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네트워크 있는데, 요것도 이제 디폴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고. 그다음 이제 종료가 있으면은 이거를 닫는 거겠죠. 그다음 편집에 있는데, 여기 있는 편집들도 사실 뭐 거의 크게 쓸 필요는 없죠. 저희 윈도우에 쓰는 단축키들 다 여기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스케치도 이제 확인 컴파일 업로드, 요뭐 프로그래머를 이용해 업로드, 바이너리 내보내기, 뭐 위에 것들은 사실 여기 밖에 보시면 요 아이콘들이 지금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요두 개가 이제 하나는 요거는 컴파일하는 거고, 요건 업로드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새 파일 불러오고 뭐 열기 저장하기 요런 정도인데, 요것들 이제 확인하고 컴파일하고 업로드하고 요게 이제 단축키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들은 사실 이제 거의 쓸 일이 없고,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이전에 이제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를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10년 동안 누적된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떤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고 어떤 뭘 만들더라도 이 웬만한 건다 있습니다. 웬만한 건다이 과거 10년간 다 어떤 굉장한 개발자분들이 다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공개용으로 다 서버에 올려놨기 때문에 구글에서 찾으시면은 웬만한 건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산업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뭐큰 문제는 없고요. 요 라이브러리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는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라이브러리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이 아이디 툴에서 직접 검색해서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모토를 쓰겠다 그럼 모토라고 치면은 여기 보시면 모토 실드 있죠. 이 아다프로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아두이노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관련된 모터부터 LED 뭐 관련된 모든 확장 실드들을 다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개발된 것들은 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회로부터 아트웍 파일, 그 다음에 기본 소스 코드까지 공개되어 있거든요. 굉장한 회사라고 할수 있죠.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니까 잘 알아두시면 인터넷에서 이제 필요한 보드라던가 이런 거를 구매하실 때 되게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라이브러리 포함 관리 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외에도 기타 필요한 것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여기서 간단하게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인스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뭐를 다운받았으면 하는데 뭐가 있으려나? DS1308이라고, 타이머라고 치면 되겠네요. 기본적인 어떤 타이머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사실 타이머 알람이라고 있네요. 요거 그냥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설치라고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인터넷 그 소스에서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설치가 된 건가? 이거 설치가 안 되나 보네요. 특이하네. 이게 인터넷에 서버랑 연결돼서 아무래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조금 문제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DS1307RTS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계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거든요. 요거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설치가 안 되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원래는 자동으로 바로바로 설치되는데 요거는 지금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일단 다시 한번 재실행을 해서 스케치를 누르고 라이브러리를 눌러서 라이브러리 관리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검색에 다른 거 한번 설치해 보죠. 와이파이 CC3000 이게 인스톨드라고 뜨는데 이거 이미 인스톨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게 말고 DS1307 아 인스톨이라고 뜨네요. 아까 잠깐 버그가 있었나 봐요. 이미 지금 한번 설치가 되어 있다고 뜨네요. 아마 이번에는 그러면 모터 실드를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잘 되네요. 설치 누르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스톨이 완료가 되면 버전 1.0.0, 그 다음에 인스톨드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간편하게 설치되고, 이 설치된 라이브러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예제 부분 있잖아요. 그 예제에 쭉 내려가시면 밑부분에 요 기본적으로 설치된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사용자 예제 라이브러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설치돼서 이제 기본 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를 여기서 그냥 선택만 해서 가져다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아다프로트 CC3000이란 라이브러리도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제 누르고 CC3000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예제를 클릭하면 관련돼서 소스까지 쉽게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 소스라서 이대로 컴파일 하시면은 바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컴파일 되는 과정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스케치 공간 나오고 전역 변수가 얼마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요런 이제 어떤 변수나 요런 지금 관련된 사항들은 제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컴파일 완료라고 뜨죠. 요런 식으로 예제 자체를 그냥 바로 다운로드 하면은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제 오픈소스 하드웨어들의 이제 바로바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이제 기본 제공하는 것들을 쓸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집 라이브러리 추가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는 이제 집 파일로 압축돼서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압축 파일을 따로 풀 필요가 없이 그 압축 파일을 여기서 이제 그대로 선택해주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아두이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이제 PWM 서버모터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이제 배포가 되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요거를 이제 두번 클릭을 하신 후에, 여기 보시면 열기를 누르시면,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이미 존재한다고 이제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따로 추가했던 것처럼, 요것도 그 예제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된 동작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집파일 라이브러리를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설치했죠. 하나는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파일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 그대로 추가하기. 그 외에 이제 밑에 거는 기본 라이브러리들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이미 이제 설치된 라이브러리라서 따로 이제 필요가 없고 이렇게만 사용하실 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자동 포맷이라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코딩을 어떤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 요거 시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코딩을 하면서 이제 탭을 누르기도 하고 if문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식으로 쓰게 되는데, 요 자동 포맷은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탭을 이렇게 방금 보셨죠? 그냥 막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if문에 또 if문이 들어가고 if문에 또 if문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if문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코딩을 막 짜놓게 되면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자동 포맷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탭으로 이제 들여쓰기라 그러죠. 이 들여쓰기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인데, 사실 이게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해도 나중에 이거 코드가 길어지고 이러면은 굉장히 쓸모 있습니다. 이거 자주 쓰게 될 거예요. 그다음 스케치 보관하기가 이제 저장을 집파일로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라이브러리 배포하거나 그럴 때 많이 쓰게 될 거고, 인코딩 수정인데 사실상 뭐 거의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글로 쓰면은 한글이 좀 깨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석 처리할 때 아무래도 한글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요 이제 인코딩을 누르면은 한글이 깨질 수 있는데, 뭐 일단 요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보여드리기로 하고. 핵심 기능인데요. 여기 제가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두이노 툴 같은 경우에는 코딩도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해서, 그 다음에 다운로드까지 하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이제 디버깅. 이 디버깅을 시리얼 모니터로 할수 있는데, 이 시리얼 모니터 창까지도 지금 이 아두이노는 지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리얼 모니터 창을 지금 아두이노를 연결을 안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두이노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아두이노가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지금 컴포트 18번에 지금 아두이노 잡혔다고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컴포트 18번에 아두이노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하던 파일이 이제 아두이노 내부에 들어가 있어서 시리얼 모니터 창에 이제 뜨고 있죠. 이 시리얼 모니터 창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몇번 포트에 시리얼 포트로 연결되어 있는지랑, 그 다음에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시리얼 테스트 창이고, 자동 스크롤이 있는데, 요거 클릭하면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스크롤바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밑으로 지금 데이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잠깐 확인하고 싶을 때 요런 거 쓰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인코딩이 있냐 없냐인데, 요거는 거의 쓸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보레이트라 그래서 어떤 시리얼 통신 속도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주로 115200 또는 9600, 제일 많이 씁니다. 그 외에는 아마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리얼 통신창에서 디버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요거 이제 보드, 아두이노 보드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두이노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우노 제일 많이 쓰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아두이노의 가장 첫 번째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 우노 듀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시리즈별로 메가, 나노, 프로, 미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일단 그거 관련된 보드들이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정확한 보드에 맞는 그런 셋,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나노를 사용하면서 우노로 컴파일하고 다운로드하려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보드들을 이제 코딩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잘 확인하셔야 되고, 아두이노 나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종류가 좀몇 가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트메가 328인지 168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할 수도 있고, 아두이노 프로 미니라고 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두이노 프로 미니라고 설정돼 있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5V 16메가 동작, 3.3V 8메가 동작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지금 요세 가지가 사실 제일 많이 쓰는 보드 중에 하나고요. 이 외에도 이제 레오나르도라든지 뭐 기타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범용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해 드렸다시피 범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아두이노 우노, 또는 작은 사이즈로는 아두이노 나노나 아두이노 프로 미니, 요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우노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우노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USB 하나로 다운로드까지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 기능을 지원하는 게 이제 내부에 부트로더가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트로더를 아두이노끼리 이제 부트로더를 다운로드 할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 기능이 사실 요 부트로드 붓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 과정 중간에 부트로더를 굽어서 새로운 아두이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거는 이제 차차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도움말에는 시작하기, 뭐 기타 설명, 트러블슈팅, 뭐 이것저것 있는데, 사실상 어떤 에러가 나든 간에 구글에서 찾으면 다 나옵니다. 구글 신인데요. 구글에서 찾으면 다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드린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만 하시면은 기본 아두이노의 어떤 환경 세팅이 다 되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에 이제 기본적으로 세 창을 설정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로 이제 보이드 셋업이라고 나오는데, 초기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아두이노에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과정의 기본 초기 세팅을 요 이제 가로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루프라고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루프예요. 그냥 요 아두이노는 매 시간이 흐를 때마다 요 루프에 있는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기본 세팅은 요 셋업 안에다가 하고, 두 번째 이제 내가 원하는 계속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부분은 이 루프 안에다가 코딩을 해서 아두이노로 동작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요 보드를 사용을 할 건데, 요거를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은 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뭐 기본적인 어떤 스위치랑 이제 스위치, LED, 세그먼트, 뭐 AD 컨버터를 동작시킬 수 있는 것까지 다 들어있는 보드니까요. 요거랑 요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아두이노 확장이 가능한 쉴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두이노, 기본 아두이노가 되겠죠. 요거는 기본적인 이제 아두이노 보드. 포커스가 잘안 잡히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 쉴드랑 요 보드랑 그다음에 요 이제 비포트 케이블, 요 비포트 케이블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요 보드들을 이제 사용을 할 거거든요. 요 보드들을 사용을 할 건데, 요 실드라 그래서 요 보드는 사실 여기다 이제 바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립해서 이렇게 합체되는 보드죠. 이런 식으로 합체돼서 쓰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해서 이제 사용하게 될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포트를 이런 식으로 꼽아서 요 USB에다 연결만 하면 바로 지금 동작되는 상태예요. 제가 한번 꽂아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LED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내부에도 이제 LED 보이는 LED가 아두이노 쪽에도 LED가 깜빡이고 일단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 19부 컴포트 19번으로 잡혀 있네요. 요거를 해서 간단하게 이제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 지금 다운로드를 하면 저장을 해야 되네요. 일단 저장해서 간단하게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컴파일 완료됐고, 그 다음에 업로드. 이런 식으로 컴포트 지금 LED 깜빡이는 거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지금 요빈 코드를 그대로 지금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지금 없어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종료가 됐다고 할수 있고요. 일단은 다음 시간부터는 요 보드 이용해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회로 동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요, 오늘 강좌한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은 요 위에 보시면은 요 블로그 사이트 보이시죠? 요 블로그 사이트 오시면은, 보실 수 있고, 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는 블로그에 리플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강좌는, 환경 설정까지 했으니까, 첫 강좌가 되겠네요. 기본적인 이제 회로 설명하고 뭐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보드의 어떤 동작, 기본적인 동작들, LED 동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시간이 조금 된다면 어떤 트렌드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